이렇게 캐리어를 썼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요것저것 많이 썼는데 보부상이죠? 저는 되게 여러 가지를 다 챙기고 다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준비물들 다 써서 몇 시간 뒤면 대만 갑니다. 오랜만에 가는 거라서 되게 기대됩니다. 이따가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은 대만 가는 날입니다. 예! 오늘은 대만의 타이중이라는 곳을 갑니다. 일단 타이페이로 가자마자 바로 기차 타고 타이중을 갈 거예요. 지금 빨리 공항부터 가보려고 합니다. 빨리 가볼게요. 초콜릿이 프라푸치노 사들고 갑니다. 여러분 저는 무사히 지금 비행기 탔습니다. 된 적 없는데 한번 도전을 또 해보고 바로 타이중으로 기차 타고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허무하게 이렇게 항상 안 될 수가 있는지 이쯤 되면 될 법도 하지 않아요? 아 진짜 안 돼. 한 16분 정도 더 가면 타우이안역. 저는 지금 터미널에서 MRT 타고 쪽리 방면으로 타우이안역 가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반갑어요. 1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기차역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티켓 끊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다녀올게요. 늦어가지고. 이하오. Can I change this ticket? I need your passport. Ah, yeah. 谢谢. 저는 1번 플랫폼으로 가면 되는데 여기에 직관적으로 딱 되어 있어서 가기가 쉬워요. 짠. 여러분 저 이것저것 사가지고 지금 기차 타러 왔습니다. 와. 같이 보이는 걸 샀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대추 먹는 거 같아. 대추 진짜 맛있어요. 물렁하지 않고 씹는데 씹혀요. 맛있다. 타이중역 도착을 했고요. 여기 지하철 타고 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와, 밤 되니까 좀 쌀쌀해요. 덥고 습했는데 일단은 이동을 해볼게요. 와 여기가 역입니다. 엄청 커요. 진짜 주문가. 일단 TRA 타러 가야 돼서 3번 출구 쪽으로 쭉 가볼게요. 여러분 저 여기 이게 있길래 시켰어요. 이거 4프로에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거 반가워서 시켰습니다. 맛 그대로 옮겨졌어요. 진짜 너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 1위에 드는 거예요. 생각보다 머나먼 길이네요. 일단 전 TRA 타고 일단 체크인하러 가겠습니다. 와 여러분 저 드디어 타이중역 도착했습니다. 머나먼 길 왔다. 근데 진짜 대만은 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와 대만 냄새. 뭐가 되게 많아요. 너무 신기하다. 우와 야시장 같은 건가? 와 너무 예쁘다. 내가 원래 오르는 역이었는데 이거를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와 너무 신기해. 우와. 저는 지금 숙소 체크인 한 상태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지금 저녁에 도착을 해가지고 늦게 좀 늦지막히 도착을 해서 체크인을 했는데 아 피곤하네요. 공항에서 타이중까지 오는 법을 좀 설명을 다시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버스 타는 법이 하나가 있고 기차 타는 법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KK데이에서 1+1 기차 그
이벤트를 해서 그걸로 통해서 왔고요. 공항에서 전철을 타고 타오위안 역으로 이제 이동을 했고, 타오위안 역에서 조금 걸어서 이제 나가면 고속열차 타는 곳이 있어서 그 역으로 또 이동을 해줬습니다. 타오위안 HSR 역에서 기차를 타고 타이중 역까지 와서 타이중 HSR 역에서 일반 전철 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 역에서 타이중 지하철 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쫙 보이시죠?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제가. 이 순서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름이 타이중역이 있는데 또 타이중역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헷갈려요. 여기 그냥 이대로만 가세요. 여기 써져 있는 이대로만 가셔야 됩니다. 저는 심원춘 넣어가지고 지금 이것저것 시켰거든요. 여기 심원춘이 미슐랭 맛집이래요. 이거는 갈비국수고요. 이거는 탕수라고 하는데 맛있다고 해서 일단 시켜봤어요. 짠. 와, 내 사랑. 시금치 볶음. 뭔가 건강한 맛인데? 맛집인데? 여러분, 전 타이중의 충요야 시장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길거리에 쫙 있는 거고, 진짜 차 조심해야 돼요. 차가 너무 많아. 완전 여기는 주민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 개방되어 있어요. 일단 고구마볼 샀고요. 고구마볼 진짜 맛있다. 달짝거려. 전 지금 지나가다가 요거 보여가지고 왔습니다. 베스트가 뭐냐고 했더니 그린 요거트인데 이제 그린티 요거트라고 해가지고 먹어보려고. 빨대 너무 귀엽다 진짜. 어, 완전 귀여워. 플러그 있나봐요. 와 진짜 맛있다. 가는 길인데 너무 귀여운 걸 알려주네. 뭐지? 미니 청계천도 있어요. 여러분, 전 지금 숙소 들어왔습니다. 내일 이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은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 지금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숙소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해가지고 가려고 궁원안과 먼저 가고 있어요. 진짜 지금 날씨가 하나도 안 덥고 오히려 살짝 쌀쌀한 느낌? 그리고 대만 분들은 경량 패딩도 많이 입으시는 것 같고 습하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우와, 줄 진짜 많다. 우와, 이게 궁원안과인 거 같아요. 맞네, 맞다. 근데 지금 줄이 엄청 많이 서 있어가지고 이따가 와 올까 해요. 이따가 와 보겠습니다. 길이 너무 예쁘다. 와. 전 지금 버스 타서 춘수당 본점 가고 있습니다. 버스에 사람 진짜 많아요. 길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대박. 와. 여러분, 이제 춘수당 와가지고 지금 이거 우육면이랑 콩순두들이랑 밀키티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거 들고 직접 카운터 가가지고 계산하고 오는데요. 타이중 오면 춘수당 본점 꼭 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도 엄청 기대가 되고, 특히 그 버블 밀크티랑 우육면 너무 기대돼요. 다리도 약간 이렇게 뒤에 분수 나오는 곳으로 주셨어요. 짠! 요거 밀크티랑 콩풍면 나왔습니다. 완전 맛있죠?
너무 맛있는데? 약간 볶음 짜장면 느낌? 맛있어. 묽은 짜장면인데 그래도 간이 다 되어있는 묽은 짜장면 같은 느낌? 제가 다른 지점에서 다른 곳에서 또 먹어봤는데 무이가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아 맛있어. 고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되게 깔끔한 우육면 맛난다. 국물이 되게 깔끔해. 완전 그냥 부드럽게 잘라져요. 전 지금 춘수당에서 다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완전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식사였어요. 우육면 고기도 되게 맛있고 또 부드러워가지고 괜찮았어요. 풍풍면이 저는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어요. 원래는 막 웨이팅 있다고 그러던데 저는 웨이팅 없이 바로 들어갔고요. 본점은 본점이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소신 발언하자면 우육면은 맛있는 집이 워낙 많아가지고 맛있는 집으로 가는 것도 추천드려요. 대만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삼다수 팝니다. 제가 물갈이를 좀 해서 삼다수를 사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 근데 대만 너무 감성있고 예쁘지 않아요? 어딜 봐도 상견니 감성이야.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와! 우와! 아, 벌써 벚꽃 폈어요. 대박. 너무 예뻐.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 이런 것도? 길 너무 예쁘다. 우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엽고 예쁘지, 길들이? 청춘 완전 드라마에 나올 것 같아. 아니야? 아, 저 햇빛이 비춰서 너무 예쁘다. 타이중 문화창의 산업단지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선샤인! 주류 공장이었던 건물을 지금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산업단지로 만든 거예요. 문화산업단지로. 오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 있다. 주류 공장이었던 게 딱 티가 나요. 여기 다 그림 그려놓은 건가 보다. 와, 이렇게 다 꾸며놨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여기가 부지가 엄청 넓어가지고 중간중간에 건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폐건물들을 엄청나게 잘 활용한 그런 느낌?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냥 날씨가 좋으니까 다 좋게 느껴지는 건지 실제로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뭐가 되게 많아요. 그림들도 있어요. 지금 다시 퓨전 스페이스 왔습니다. 안에 이렇게 있는 거구나. 완전 감성 있는 공간이구나. 완전 예쁘다. 우와. 아, 젊은 MZ들이 좋아하겠다. MZ세대 스타일인데? 여러분 여기 196이여기가 무슨 뜻이지? 했는데 공장을 개조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대만은 보니까 폐건물 같은 것도 개조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보면 너무 예뻐. 그냥 너무 예뻐. 근데 일단 뭘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가볼게요. 일단 뭐 마시러 들어왔습니다. 여기 쿠파 카페예요. 쿠파 카페. 이쁜데. 근데 카페 완전 예뻐요. 근데 저는 나가가지고 먹으려고 테이크아웃 전에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짠! 이렇게 사서 나왔습니다. 블루베리 스무디.
너무 맛있다. 안보다 밖에도 시원해. 아 너무 좋다. 반가운 글씨가 있네. 자 저는 한번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궁금했는데 오늘 안 여나봐. 가봅시다. 어, 너 포토그래피다. 겉에만 찍어야 되겠다. 와 진짜 저만 봐서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다시 궁원 안과 가고 있습니다. 아 날씨 너무 좋다. 아직까지 줄 서 있는 건 아니겠지? 우와 여러분 엄청나요. 엄청 크다. 복주머니다. 우와 우리우리하다 진짜. 너무 멋있다. 내가 쨍거치로 행방불명 생각난다. 제4 신용합작소인가? 거기거든요? 거기랑 똑같은 데예요. 그 뭐더라? 그 아이스크림 가게. 우와. 자, 저는 걸어가지고 중앙서점 왔습니다. 여기가 막 알려진 곳은 아닌데 그냥 저는 서점 한번 가보고 싶어서 들렸어요. 금일 휴무래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공부가 탔습니다. 팜류 원정대에 나온 족발집 가려고 지금 택시 탔고 금방 또 가서 켜보도록 할게요. 한국인인지 물어보시고 한국어 메뉴판도 주고 직접 체크할 수 있고 뒤에는 메뉴 사진들도 있어요. 주장 이걸 사고 싶은데 안 써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직접 썼어요. 팜류 원정대 여파인지 아니면 진짜로 원래 인기가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줄이 엄청 많이 서 있어가지고 저도 엄청 섰고 제 뒤로도 엄청 많이 서 있어요. 근데 회전율은 빠른 거 같아요. 나 혼자 산다에 한류원정대 분들이 왔던 푸디낭이라는 족발집 왔거든요. 오픈하자마자 왔는데 사람들 막 줄 서 있고 고추장은 솔드아웃 되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고추장 소스잖아요. 아 너무 궁금하다. 이게 묵국입니다. 묵국 향기가 너무 좋은데? 묵국 한번 먹어야지. 어? 소고기 묵국 느낌? 눈물 나요. 족발밥 나왔어요. 족발. 짠. 족발 덮밥. 이게 족발 국수. 아, 소스. 이게 족발.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완전 부드럽다. 아, 왜 이렇게 많이 드셨는지 알겠다. 심지어 여기 같이 나온 양배추도 맛있어요. 우와. 너무 맛있다. 와. 살이 완전 후뚜둑 떨어지죠? 와 팜류분들 제대로 드시는 거였구나. 하실 하실. 저는 나 혼자 산다 완전 좋아하는 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진짜 믿음직스럽고 신빙성이 있어서 너무 좋았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이미엔 집을 향하고 있고요. 슬슬 또 먹어줘야죠. 하늘 보세요. 와 진짜 너무 왔어요. 여기도 나온 산 팜류분들이 다녀가신 이미엔 집입니다. 자 이미엔 나왔습니다. 엄청 나왔어요. 우와. 너무 달달구리 맛있다. 이렇게 이게 있거든요. 먼지 한번 뿌려볼게요. 맛있으니까 있는 걸 거야.
굴소스 느낌 난다. 굴소스를 좀 맛있게 양념한 느낌? 사실 배가 너무 불러요. 여러분 저는 지금 잠깐 라다포트 와서 지금 셔츠 하나 사고 딸기 밀크 주스 시켰습니다. 날씨가 너무 제 생각보다 낮에 살짝 좀 더워가지고 제가 다 엄청 두꺼운 니트들만 챙겨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얇은 셔츠를 하나 샀어요. 이걸로 이제 며칠을 버텨야 돼가지고 이거 시켰습니다. 먹고 야시장에 갈 것 같아요. 좀 쉬다가 야시장에서 봐요. 여러분 안녕. 제가 어제 밤에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일찍 잠들어 버려서요. 오늘 허거, 칭징저 허거 먹으러 왔습니다. 야, 얘가 안내해주고 있어요. 고양이가. 어디니? 내 자리 어디니? 귀엽다. 아, 여긴가 보다. 영어 메뉴밖에 없대요. 이거 지금 점심시간인데 제가 점심시간 좀 안 돼서 이렇게 왔거든요. 오전 시간에. 근데도 사람이 좀 있었고 좀 있으면 웨이팅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스키야키로 시켜보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기본에 일단 다 들어있고 뭘 넣을 거냐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추가적으로 그거 시켰어요. 완자 같은 거? 새우 완자 같은 거? 완전 달달해. 그거 같아요. 블랙티. 그 브라운 슈가 티 같아요. 맛있다. 짠, 완전 맛있게 입고 와서 있어요. 이게 지금 가격이 13,000원 정도거든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1인으로 나오고 그냥 혼자 와서도 먹을 수 있고. 완자. 아 눈물 쏙 뺐어요. 아 고추 너무 맵다. 아 고기로 치유해야 돼. 넘겨. 골땡. 내가 아까 전에 그 수제 완자 넣은 거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저는 지금 밥 맛있게 다 먹고 나왔습니다. 와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최고였어요. 너무 맛있었고 무한 그런 허거집도 무한 허거집대로 매력이 있지만 1인 허거치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맛있는 밀크티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보려고요. 후식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 우와 엄청 예쁘다 카페. 요거예요, 요거 약간 오 진짜 이쁘다. 짠 여러분 시켰습니다. 짠 이렇게 사서 나왔습니다. 대박이에요. 귀여워.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에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국립 대만 미술관 가고 있습니다. 가서 여유를 즐겨볼게요. Let's go. 와 여러분 여기에요. 국립대만미술관입니다. 너무 예쁘다. 아 나 요거 들고 오길 잘했어. 중간중간에 앉을 수 있는데 있는지 한번 보고 앉아서 여유를 찾겠습니다. 우와 이게 앞에서 먹어야 되겠다. 의자.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 피크닉 온 것 같아. 옆에요? 귀여워. 아, 예뻐라.
유유자적이다. 저는 지금 미술관 들어가서 전시들도 조금 구경을 하고, 근데 동영상 촬영이 안 된다 그래서 사진만 지금 나왔습니다. 안에 미술관도 다 무료로 전시가 개방이 되어 있어서 여유롭게 잘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긴 진짜 시간 보내기 너무 좋다. 그리고 중간에 애기랑 애기 엄마 아빠도 만났는데 막 한국말로 애기한테 귀여워 안녕 막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좋은 추억 남겼어요. 이제 저는 심계신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심계신촌. 우와, 사람 진짜 많아요. 심계신촌. 심계신촌 약간 어린 젊으신 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마켓처럼 되게 조그맣게 잘 해놨네요. 어, 여기 골목 예쁘다. 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우와. 볼 게 많네. 젤라또 가게 와서 젤라또 시켰어요. 짠, 이거 시켰습니다. 한번, 뭐 이게 초콜릿이고 스트로베리인데 한번 볼게요. 이거 위에는 과자래요. 초콜릿이 완전 달아. 오, 맛있어. 젤라또 아이스크림 추천. 귀엽다. 2층도 있어서 올라왔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오, 신기하다. 근데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은데 조그맣게 귀엽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귀여운 고양이 두 마리. 저는 지금 우버 타고 여기 타이 중에서 유명한 관광지인 레인보우 빌리지 무지개 마을 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조그만해서 놀랬어요, 일단. 네, 일단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벽화 마을이거든요. 이렇게 벽화가 있네. 집에다가 그려놓은 것 같은데? 이별로 해놨나 보다. 와, 너무 예쁘게 잘 해놨다. 귀여워. 우와, 대박. 너무 작지만 알찬데? 우와, 신기하다. 대만이 이렇게 뜨개질 돼 있는 게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쁘다. 놀이터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여워. 레인보우 빌리지 바로 앞에 이런 카페인가? 아무튼 이렇게 귀엽게 생긴 데가 있는데 뭐지? 들어가 볼게요. 우와, 어? 고양이다. 대박, 들어가자마자 고양이 있어. 와, 고양이로 된 고양이가 많은 카페네. 어, 너무 귀엽다, 커. 고양이 냥냥발. 와, 너무 귀여워. 여기 진짜 미쳤어요. 우와, 귀엽다. 우와, 고양이 마을 같아. 너무 예쁘다. 고양이 카페. 실제로 고양이가 있다니 너무 귀엽다. 안에 소품샵 촬영도 되어 있고, 원래는 밥집인가 봐요. 밥집, 뭐 먹는 곳. 너무 귀엽다. 저는 지금 숙소에 잠깐 들려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제 황지하야시장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밤이 되면 진짜 너무 춥더라고요.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추운데? 이래가지고 오늘은 한국에서 입고 온 완전 기모 추리닝 바지랑 양털 잠바 입었습니다. 황지하야시장이 엄청 크고 또 그 타이베이에 있는
저 갔던 그 스리냐 시장보다도 더 큰 규모라고 들어가지고 좀 기대가 많이 돼요. 사람도 많다는데, 아, 이중지의 야시장인가? 거기도 가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홍지야 먼저 가보려고. 가볼게요. 시장 도착했습니다. 근데 인파가 장난이 아니다. 엄청 많다. 근데 옷도 팔고, 와, 뭐가 많다. 명동 같아, 명동. 고구마볼이 제일 많아요. 일단 스몰 사이즈로 시켰어요. 이만 아닌데? 아, 그래. 이쁘게 생겼어. 우와, 엄청 많이 주신다. 우와, 谢谢. 와, 허허허. 약간 겉바속 쪽 스타일인데? 맛있다. 맛있겠다. 우와, 네. 버섯구이 페퍼로 시켰어요. 그 버섯에 육즙이 차라라 나오면서 그 꾼 혼자의 혼연된 그런 맛과 또 후추가 섞여서 아주 그냥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 여러분, 저 야시장에서 이렇게 먹을 거 사와서 축구 보고 있어요. 아부 아저씨. 이쪽으로 바라바레. 다시 공을 돌리고. 사단들. 오. 왼쪽으로 나옵니다. 안 됐어. 예. 원. 지금은 어디? 여러분, 어제는 타이중의 뽕지아 야시장에서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요. 여기서 와서 축구 보고 뻗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타이베이로 다시 가는 날이에요. 한번 또 타이베이에서의 시간을 즐겨보려 합니다. 여기 타이중역인데 이게 바로 옛날 기차역. 저번에 첫날 보여드렸던 건데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전철을 진짜 이렇게 갖다 놨고 안내센터네 지금은. 아하, 여기는 이렇게 철길에 앉을 수 있게 됐어. 지금은 레일을 깔 때 콘크리트를 쓰지만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로 해놨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의자로 그냥 그대로 활용한 느낌. 여러분, 저는 지금 반차오 도착해가지고요. 타이베이 도착해서 반차오 왔습니다. 밥 먹으러 가려고요. 지금 팀장님 만나가지고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마라훠궈 먹을 거예요. 오랜만에. 짠, 여러분, 저 신 마라훠궈 왔습니다. 대박!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고기 먼저 일단 먹어야지. 역시. 아, 너무 공부 오래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어지럽네. 맛있죠? 대박이야. 잘 드시니까 좋네요. 약간 야간 모드로 찍으니까 더 예쁘게 나옵니다. 땡큐. 땡큐. 딸기 절이구나. 와, 진짜 딸기 대박. 비 엄청 많이 오는데 라오즈 야시장 와서 지금 막 먹고 있거든요. 그 국물인데 따뜻한 건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깐거 진짜 너무 맛있어. 탕후루인 거지. 탕후루 진짜 맛있어. 탕후루. 아, 전 이게 진짜 맛있네. 국물 따뜻한 거. 진짜 채빈짱! 안녕하세요, 진짜 채빈짱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담아본 야시장은 타이중에 있는 펑지아 야시장인데요. 대만 전체에서도 가장 크고 유명한 야시장이라고 합니다.
펑지아야 시장은 196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바로 옆에 펑지아 대학교가 있어서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 때문인지 전국 야시장에 유행하는 아이템을 선도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랑받는 야시장입니다. 그럼 진짜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볼까요? 시장 도착했습니다. 근데 인파가 장난이 아니다. 엄청 많다. 근데 옷도 팔고, 와, 뭐가 많다. 명동 같아, 명동. 이 수많은 인파 보이시나요? 이것만 봐도 펑지아야 시장의 인기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간 야 시장 같지가 않고 무슨 더 홍대나 이대 이쪽 거리 같기도 하고. 와. 자, 첫 번째로 먹을 음식은 바로 고구마볼! 이게 또 야시장의 별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야시장 초입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사장님 너무 친절하세요. 그나저나 고구마볼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쁘게 생겼어!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이렇게 부채로 시켜주시더라고요.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인 이 고구마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허허허허. 바삭바삭 쫀득쫀득 달콤해요. 약간 겉바속촉 스타일인데? 맛있다. 이 겉바속촉한 고구마볼을 먹고 다음엔 뭐 먹지 생각하다가 찾은 이곳. 이거 뭔가 맛집 느낌 나지 않나요? 진짜 맛있겠다. 우와. 비주얼만 봐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 빼놓을 수 없는 야시장의 꽃! 버섯구이입니다. 누가 정했냐고요? 제가 정했어요. 짠! 버섯구이 페퍼로 시켰어요. 먹어볼게요. 고기 같을 것 같아. 와, 너무 맛있다. 항상 버섯은 어딜 가나 꼭 먹어야 돼. 일본에서도 먹어야 되고 대만 야시장에 가도 드셔야 돼요. 이 너무 그냥 맛있어. 구운 버섯. 그 버섯의 육즙이 차라라 나오면서 그 구운 훈제에 훈연된 그런 맛과 또 후추가 섞여서 아주 그냥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저는 아직 배가 고파요. 다음 음식은 키조개 관자구이입니다. 아, 지금 편집한다고 새벽 1시 정도 됐는데 배가 너무 고프네요.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알아서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베스트로 달라했어요. 짠! 이렇게 두 가지 맛으로 해줬어요. 예. 키조개 먹어볼게요, 키조개. 진짜 맛있는데? 아, 이거 진짜 야들야들하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키조개 관자구이 강추해요, 강추! 약간 키조개가 되게 싱싱한데 부드럽고 달달해요. 소스가 되게 달달해서 너무 맛있다. 다른 맛. 이번에는 아주 상큼한 레몬맛 키조개 관자입니다. 이건 약간 레몬 맛인가 봐요. 상큼해. 너무 맛있는데요?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키조개 이것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굿.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펑지아야 시장에서는 해산물을 펑펑 먹고 왔습니다. 해산물 파리. 또 제가 워낙 해산물을 좋아해서 행복했어요. 소라거든요, 소라? 제가 소라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근데 약간 양이 많이 적어요. 양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까 적은 양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언제였지? 지우펑 가가지고 먹었었는데 그때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으로 샀는데 아, 사실 제가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금 요거 갈릭 맛으로 시켰습니다. 대만하면 소세지 아니겠어요? 맞아요. 대만하면 소세지잖아요. 사실은 이 소세지가 대만 야시장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항상 대만 야시장 갈 때마다 먹습니다. 이 대만 소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맛이 아니에요. 더 풍부한 맛이 나고 소세지와 마늘과 채소들이 딱 어우러졌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아, 맛있겠다. 저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소세지 보이십니까? 자, 소세지가 다 구워지면 이렇게 탑을 싸듯이 싸서 봉지에 딱 넣어서 정갈하게 포장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뭐 안에 뭐가 들어있어. 뜨거워. 엄청 뜨거우니까요. 여러분은 후후 식혀서 드세요. 와, 근데 대만 소세지다. 엄청 뜨거워요. 조심해야 돼. 딱 대만 소세지 맛이에요. 너무 맛있고 그 육즙, 소세지 육즙과 함께 밥 같은 밥이랑 같이 먹는 느낌? 근데 거기에 완전 감칠맛을 더해줘요. 그러니까 MSG 막 넣은 것 같은 그런 맛? 너무 맛있는데요? 소세지는 꼭 드세요, 꼭. 그렇게 야무지게 소세지를 먹고 게맛살 먹으러 왔습니다. 짠! 허니머스타드 얹은 대게입니다. 일본에서 봉수해온 대게네요. 아이고 귀여워. 아니 사실 저는 맛살을 생각하고 산 거였는데요. 진짜 대게살이더라고요. 역시 먹는 걸로 장난을 안 쳐요.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겉에가 너무 많이 구워져가지고 안 씹혀요. 맛은 너무 맛있었는데 겉에가 살짝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할 펑자야 시장에서 아주 유명하다는 고구마 불집에 왔는데요. 제가 먹는 장면은 없지만 이거 정말 맛있더라고요. 줄 서서 구매를 했는데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꼭 드세요. 꼭! 고구마 맛탕이랑 고구마 과자도 샀습니다. 딸기탕으로도 샀어요. 딸탕. 먹어보겠습니다. 탕으로, 딸기탕으로. 엄청 딱딱한데요? 제가 대만에서 먹은 탕후루 덕분에 탕후루에 대한 인식이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건 뽑기 실패했어요. 이렇게 맛있게 먹고 저는 땀삥 포장해서 집에 갑니다. 펑자야 시장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잘 먹고 잘 놀다 갑니다. 펑자야 시장 다음에 또 올게. 안녕.